연세대학교 영문학과 졸업하고 3년 후에 미국을 왔습니다. 유학생으로 이렇게 왔는데요. 제가 이제 올 때는 완전히 유학생으로 왔어요. 저는 연대 교수님들한테 완전히 제가 아주 큰 소리 빵 막 치면서 왔습니다. 7년만 공부하고 돌아오겠다고. 그렇게 이제 가고서 70년도에 떠나왔는데요. 사회학을 공부했어요. 그런데 제가 언더그래드에서 다시 들어갔습니다. 저 주니어로 다시 들어가서 2년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대학원을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CCC의 그 총재이신 그 김중근 목사님하고 제가 많이 잘 알아요. 김중근 목사님이 한국을 갑자기 오라고 저보고 다니러 오라고 그래서 뭐 무슨 프로젝트를 주셔가지고 그래서 한국을 갔단 말이에요. 거기서 만났어요. 김광정 교수를. 김광정 교수는 이제 가족 일 때문에 왔다가 큰아버지가 좀 아프시고 그래서 이제 왔다가 거기서 만나서 거기서 결혼하고 저희는 만난 지 한 달 만에 결혼했어요. 그렇게 결혼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그 펜실베니아에서 공부하던 거 스탑하고 웨스턴 일리노이 그때 김광정 교수가 웨스턴 일리노이 교수였을 때니까 사회학 교수였을 때니까 거기에 와서 맥콤 일리노이에 와서 있었습니다. 그래 있다가 거기서 또 공부하고 훨씬 재밌더라고 영문학 하는 것보다 이제 사회학 공부하는데 제가 근데 아무리 영어를 잘했다 해도 결혼하기 전에 사회학 공부할 때 그 전문 용어를 모르잖아 잘 모르잖아 제가 그래서 정말 그때는 진짜 어떻게 어떻게 될 정도로 여기에서 김이 날 정도 머리에서 김이 날 정도로 공부를 했어요 그때는 진짜 그랬습니다 그때. 진짜 공부는 그때 한 것 같아. 웨스턴 일리노이에서 마스터 끝내고 유바에 가기 전에 거기서 이제 렉처를 좀 했어요. 그 강사, 시간 강사죠. 시간 강사를 했는데 제가 웨스턴 일리노이에서 뭐를 했냐면 다시 시작할 때 사회학을 한 게 아니고 경제학을 했습니다. 저희가 두 사람이 다 이제 그 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여기 있으면서 여기서 공부를 하면서 그 한인 이민에 대해서 그래도 미국이 이민의 나라라 그러지만 이건 저희는 그런 솔직히 얘기를 그렇게는 안 믿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겪는 게 많이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한인 이민 아니면 레이스 에스닉 이민 마이너리티 이민들을 공부를 하려면 그렇게 하고 보니까 한 사람은 경제학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더라고. 그런데 이제 저희 김광정 교수는 사회학으로 벌써 PhD를 끝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새로운 방향을 시작하는 건데 아 그러면 사회학은 어차피 그렇게 한번 한 사람이 했으니까 그럼 내가 경제학을 하겠다. 그래서 경제학을 했어요. 그래서 바꾸느라고 좀 시간이 걸렸죠. 그래서 이제 웨스턴 일리노이에서 경제학 공부 다시 하고 이제 메스터 하고 한 2년 정도 가르쳤던 것 같아요. 제가 2, 3년을 가르쳤었어요. 학생으로 왔잖아. 그래서 두 사람 다 연대를 갈 생각을 했어요. 그 어떤 면에 그 암묵적인 그런 것도 있었고 또 김광정 교수는 또 연대는 사회학과가 없었거든요. 후에 생겼어요. 제가 들어갈 때도 없었고. 그런데 그때 처음 그 교수들 선 사람들이 전부 다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그때 같이 가자고 그랬는데 안 가고 있었거든. 저 때문에 못 갔지 사실은. 그랬는데 저는 이제 5년만 더 공부하고 한국 돌아간다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5년 안 되죠. 조금씩 이렇게 애도 낳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질질 끌었는데 저희가 광주 사태 때문에 그때 이민자가 됐습니다. 그때 완전히 바꿨어요. 저희 마인셋을. 그 이제 유학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오래 살았다 하더라도 Koreans in America를 산 게 아니고 Korean America를 살아야 되겠다. 이민자로 살아야 되겠다. 그걸 바꾼 것이 사실 광주 사태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가 광주 사태 처음 났을 때는요. 맥콤에 있었어요. 그 UOI 오기 직전입니다.
네, 거기에 이제 아시지만 그 이재훈 박사라 계셨잖아요. 그분이랑 같이 에그 민주 한국 민주 통일을 그 거기를 이제 많이 하고 이렇게 뭐이뭐 이렇게 라비도 하고 이런 것도 만나고 뭐 이제 뭐 키스인 것도 만나고 이런 것도 좀 했었어요 저희가. 그랬는데 광주 사태 났을 때그 군대가 들어올 때 저희가 전화를 받았어요. 광주에서 직접 전화를 받았는데 그때 몇 있을 때인데 지금 군인들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빨리 화이트하우스에 전화 좀 걸어라. 이제 이런 식의 걸어달라. 뭐 이런. 그래서 이제 그때 전화 걸고 뭐 이런 것도 하고 막 이랬는데 그러고 나서 그 와중에 저희는 이제 유와이로 옮겨갔단 말이에요. 옮겨갔는데 한국에서의 그 보도가 너무 엉망이에요. 너무 사실하고 다르게 보도가 영 엉망으로 나오더라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도 여기 있는 한국 사람들도 잘 모르고 그래서 그런데 일주기 됐을 때저 캐나다에 있는 맥길 유니버시티에서 광주 사태 1주년 그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어요. 필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저희 돈으로 사서 유브아의 어바나의 퍼블릭 라이브러리를 해서 돌렸어요. 그러면서 유학생들한테 신문 보도 같은 거 이런 건 여러분들 잘못 대하셨을 테니까 한번 이 다큐멘터리를 한번 봐라. 이제 우리가 돌릴 테니까 보고 싶은 사람 다 오시라고. 근데 참 많이 오셨어요, 그때.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한번 딱 그걸 돌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저희는 그냥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는데 한 6개월쯤 후에 저희 둘째 형부가 지금도 한국에 살아 계신데 그 형부가 조금 정치에 관련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일본에 오셔가지고 일본에서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뭐 했어? 이러시는 거야. 제가 그래서 도대체 무슨 말씀 하세요? 그랬더니 얘가 우리 이름이 블랙리스트에 올라갔대요. 그래서 한국 오는 거 이제는 완전히 끝이다. 끝났다. 그러니까 이 정권이 그냥 있는 한은 못 온다. 그때만 해도 굉장히 좀 암울했잖아요. 거기 그때가. 아, 못 온다. 그러니까 거기서 살 생각하라는 거예요. 한국 연대 교수 임용 다 캔슬됐다. 이제 블랙리스트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완전히 마음을 접은 거죠. 그래서 이민자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 시민권도 신청하고. 그래서 82년도 선거부터 저는 이제 우린 투표했습니다. 미국 선거에서. 그래서 이민자가 됐어요. 근데 이민자가 되고 나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뭐가 힘드냐면, 저희가 지금 솔직한 얘기로 한국에서 고생 하나도 안 하고 자랐어요. 저희는. 저도 그렇고, 김광중 교수도 그렇고. 그리고 정말 미국 와서도, 저 뭐, 언어도 그렇고, 뭐, 다른 것도 그렇고. 그래서 별로 어려움 없이 지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오니까 이게 우리가 피부색이 이렇잖아. 마이너리티가 저절로 되는 거야, 이제. 그냥, 기본적으로. 마이너리티가 되는 거예요. 레이스 마이너리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저는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이민자 자체는 괜찮았어요. 이민자로 사는 거 내가 그렇게 그 하진 않았지만 원했던 건 아니지만 오케이. 그렇게 했는데 마이너리티 이민자로 살려니까 불쑥불쑥 올라오는 거예요. 이제 속에서 가끔. 어떻게 아, 막 이러면서 이런 식의 그랬는데, 지금도 완전히 해결됐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이제, 이 미국 사회가, 어쨌든, YC 다미난 그룹이에요. 어쨌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피부색이 이렇기 때문에, 이거 피지얼러지가 이래서, 우선 한수 접고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한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은 많이 나아졌다 그러지만 아직도 멀었습니다. 제가 입을 열기 전에 섬유권을 가지고 저를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저는 못 견디겠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아마 그
인내심도 많고 또 미국 사회라는 것 그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건 아니다. 그거 막 그냥 방방 뛰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볼 때마다 저는 아주 그냥 열받는 거지. 문화적인 거보다도요 인종적인 거하고 그 이코노미컬한 거 문화 컬처럴보다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코노믹한 이런 것이 한꺼번에 어우러져 가지고 그리고 시스템이요. 제가 경제학을 가르쳤지만 미국은 자본주의 아니에요. 캐피탈리즘이라는 것이 이코노믹 스테러스 가지고 이니퀄리티 늘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늘은 것이 이게 처음에 스타트부터 완전히 똑같은 라인에서 시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인종적으로 이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백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더 엑스트라라도 노력을 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엑스트라라도 노력을 해야 되고 엑스트라로 저희는 저를 증명을 해야 돼요. 백인보다. 그런 것도 저는 차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완전히 이게 우리 이 생각에 처박혀 있는 것 같아. 어느 사회에 있든지 간에. 이게 완전히 있는 것 같은데. 특히 한국 사람들은요, 뭐라 그러나, 소위 백의민족, 뭐 단일민족 이런 느낌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의식을 못 하세요. 잘못 하세요. 자기가 예를 들어서 나는 경상도고 너는 전라도고 이래서 뭐 이러는 거그 의식을 그렇게 많이 못 하세요. 나는 안 한다 생각을 하세요. 나는 그런 거안 하고 나는 참 마음이 공평 이렇게 그하다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김광정 교수하고 저하고 시카고에 와서 한인들의 부모 자녀들 관계 무슨 뭐그 필리얼 파이티 같은 거 효도 관념 같은 거 부모들 그런 것들도 연구 많이 했지만 또 패밀리 시스템도 얘기하고 하우스홀드 시스템도 얘기하고 그랬지만 특히 남부 상가나 이런 데 많이 했잖아요 연구를 연구를 많이 했는데 남부 상가에서 하시는 분들 중에서 자기네가 차별받으신다고 막 욕을 하시면서 흑인 보고 깜둥이라 그러시는 분들 계시오. 기절을 하겠어요. 저는 그런 걸 보면.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만큼 그 면에서 이거를 못해요. 의식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걸 잘못하신다는 것도. 아주,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잘못한다고 그래서 또 우리가 와이드한테 나 스스로를 엑스트라로 지금의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걸 하려면 내가 엑스트라로 해야 된다는 아주 엑스트라 노력을 해야 되고 엑스트라로 공부도 더 해야 되고 뭐도 더 해야 되고 뭐 이런 식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절대로 우리는 그거를 그냥 it's okay 우리가 잘못하니까 너희들도 그러는 것 우리를 그렇게 대하는 거 잘못 괜찮다 그렇게 저는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제가 좀 특이한 케이스예요. 어떻게 그러냐면 제가 이제 경제학을 했잖아요. 그리고 사회학하고 경제학을 같이 했잖아. 그리고 이제 김광진 교수는 물론 사회학을 했지만 저는 사회학 조금 하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학을 또 해가지고 했는데 하면서 보면서 미국 사회가 처음부터 이렇게 세워진 사회구나. 그래서 미국 역사를 보면서 그게 좀더 우리가 생각하던 미국 사회가 아니야. 이거는 이게 아이디얼한 이상적인 나라는 아니에요. 한국도 물론 그렇다고 뭐 다른 나라가 이상적이라는 말은 아니지만 이상적인 나라는 어떻게 보면은 유토피아는 없을지 몰라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없을지 모르고 또 우리 생전에 못지 못지만 그쪽으로 조금이라도 조금 그쪽으로 방향을 틀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우리가 좀 노력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뭐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저희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어요. 그런 마음으로 공부도 했고 그런 마음으로 리서치도 하고 이제 여기서 가르칠 때도 이제 그런 마음으로 하고
그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이니퀄리티가 좀 줄어드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80년대부터 지금은 이니퀄리티가 더 심합니다. 이코노미컬리. 굉장히 심합니다. 지금 너무 심해요. 그런데 우리 경제학에서 보면, 경제학 이론에서 보면 이니퀄리티가 어느 정도 심해지면 반란이 일어나요.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 역사적으로 그렇게 이제 우리 이제 저스파일 하는데, 그런데 지금의 미국의 이코노믹 이니퀄리티는요, 웰스 이니퀄리티가 아니라 그건 끔찍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왜 그게 안 내느냐? 어떻게 보면은 다들 자기 그것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저는 생각에 내 라이프, 내 자손의 라이프, 요것만 생각을 하셨지 큰 그림을 못 보시는 것 같아서 그게 좀 답답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큰 그림을 보면서 아, 이니퀄리티가 이렇게 심해지는데 이거 어떻게 되지? 이 나라가 어떻게 되지? 이런 걱정이 생기고 그거를 조금이라도 조금 생각 좀 같이 좀 하자고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이 이제 글쎄 그 정체성을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손자까지는요. 저는 증손자까지는 모르겠고요. 그런 어떻게 그렇죠. 우리 손자까지는 그리고 우리 사회가 미국이지만 얘는 저 뭐야 저만 보면 김치찌개 끓여달라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그런 거 좋아하고 이렇게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그 코리안 그 컬처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 코리안 역사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도 많고 전쟁 역사에도 그 관심이 유별나게 많은 아이니까 이제 그런 점도 있고 그런데 이 손자들이나 이런 애들이 한국 거를 정체해서 내가 코리안 아메리칸 이라고는 정체성을 잃어버릴지 몰라도 어딘가에 나의 그 코리안 아메리칸의 피가 있다. 예를 들어서 저희나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뭐 지금도 할머니 할아버지 할미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다든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여기서 살면서 어떻게 노력을 했다든가 이런 거를 조금이라도 좀 얘네들이 기억을 할 것 같아요. 저는 저희 손자들은요. 그다음 증손자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그런 뭐 다른 얘기고. 근데 정체성을 한다는 것이 꼭 코리안 아이덴티티라는 것보다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코리안 아메리칸 아니면 Descendants of Korean American. 그 정체성은 저는 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킵할 거라 믿고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이 시카고 한인 사회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 알다시피 역사적으로 한참 많이 들어올 때도 있었잖아요. 70년대, 80년대는 뭐 3만 명 정도 이렇게 들어오게 됐고 90년대 들어서면서 줄어들었죠. 오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2000년대는 더 줄어들었고 지금도 조금 줄어들었는데 그래도 조금 늘어났긴 늘어났다 그러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최근에 2023년 INS 그 리포트에 보면은 일리갈 이미그런스에 언다큐멘트로 들어있는 일리갈 이미그런스에 아시안 칸트리에서는 차이나하고 코리아가 두 번째입니다. 두 나라가 많아요. 그렇게 이제 좀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그 차이나나 그 코리아에서 오는 일리갈 이미그런트는요 비자 스테이어입니다. 비자 오버 스테이어. 그게 뭐냐면 그냥 한국에 비자 없이도 들어오잖아요. 왔다가 그냥 주저앉는 거야. 어떤 분은 뭐 뭘로 왔다가 다른 비자로 왔다가 주저앉는 분도 계시고 뭐 이런 식의.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한인 시카고의 한인 이민 사회는요. 어떻게 보면 다른 데에 비해서 굉장히 호모지니어스 하고요. 숫자도 적지만 또 그 호모지니어스 하고 또 한 가지는 그 우리 여기서 태어난 이세들. 이래 프로포션이
더 많습니다. 뉴욕이나 이런 데보다, 뉴욕이나 LA보다. 그런 그게 좋은 점도 있지만 또 나쁜 점은 호모지니어스하니까 자기 내하고 좀 다른 거를 볼 생각을 안 해요. 다른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는 자꾸 이 세들은 전부 다 대학도 졸업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생각들 하잖아요. 근데 우리 이 세들 중에서도, 여기서 태어난 이 세들 중에서도 대학 못 가고 고등학교도 최저로 못한 애들도 많아요. 우리는 그런 데서 일절 관심을 안 듭니다. 한인 사회가. 그런 면에서는 참 좀 안타까운 생각, 그런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시카고에서의 한인교회 100주년 기념사에서 회고사에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너무 그 70년,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이때까지도 계속 너무 개교의 중심이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특히도 그렇고 우리 제일 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그거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제가 저한테는 진짜 제 목에 걸린 큰 가시 생선 같은 생선가시 같은 이슈인데요. 그게 우리 2세들하고 이게 잘 안 됐다는 거. 그 서로의 그 뭐 교회를 물려주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저는 그 면에서는 별로 그렇게 깊이 생각 안 하는데 우리의 신앙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어떤 신앙을 저는 전수해 줬는가. 그 면에서는 저는 우리 1세들의 잘못이 제일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한테 말을 안 하려고 그래요. 교회가 분쟁이 생기면 얘기를 안 하려고 안 해줘요. 애들 다 알죠. 모를 리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서는 안 되고 완전히 내놓으면서 완전히 우리가 같이 이렇게 대화하면서 그 자녀들한테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생활하는 거, 그 교회 생활하는 거, 그리고 일주일 동안에 6일 동안에 단 생활하면서 교회에 와서 이룰만한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을 전체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독교인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가 너무 안 보여준 것 같아요. 그 1세 교회하고 2세 교회하고 거기는 있으면 어떻게 서로가 같이 이렇게 협동하면서 그 어떻게 스트라이빙 할 수 있는지 그 면에서는 너무 우리가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죽하면 대화가 문제다. 대화가 문제인데다가 첫 번째 저는 잊어버려지잖아요. 미드웨스트 교회에서 저희가 들어가서 보니까 2세들에 대한 게 너무 없더라고. 그리고 애들이 이제 참 잘하다가 대학을 가잖아요. 대학 가면 캠퍼스에 가면 그게 있거든요. 레이시즘 있어요. 걔네들이 겪을 게. 저는 대학에서 가르쳤기 때문에 그걸 느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대학에 갈 아이들을 한 번은 좀 세미나를 같은 거 해가지고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다가 부모들한테 야단을 맞았어요. 저희가 부모들이 어차피 겪을 거 왜 미리 이렇게 길을 죽이냐고. 근데 우리 부모들이 그런 생각이에요. 그건 아니거든. 그런데 우리는 이제 무슨 아니 우리가 겪는 거니까 겪을 거니까 미리 예방주사 놓듯이 너희들이 이런 거를 생각하라고. 이제 그 해라 그런 걸 얘기하는데 그런 식으로 너무 그런 면에서는 우리 교회에서 그 우리 1세들이요 1세들이 너무 잘못했어요. 솔직한 얘기로 한 가지는 여러분들 정말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우리 다시 솔직한 얘기로 어떻게 살으셨든지 간에 이민자로서 정말 우리가 고생도 많이들 하셨어요. 수고 많이 하시고 열심히 사시고 자식들 공부시키느라 수고하셨는데 한 가지만 분명하게 기억을 하셨으면 좋을 것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손들이 미국에서 살면서 아시안 아메리칸 아니면 코리안 아메리칸 조금 넓게 보면 아시안 아메리칸 아니면 마이너리티 아메리칸으로 와이스로는 살 수 없다는 거 그거 좀 인식하시고 우리 자녀들에 대한 것도 그렇지만 또 다른 그 주위의 다른 분들하고 이제 한국 이민은 특히 한 것이
우리가 사는 것이 이렇게 엔클레이브 돼 있진 않아요. 옛날에 폴리시민이 그렇거든요. 이렇게 지역적으로 시카고만 해도 여기 지역은 누구 어디 어느 이미그런트 이렇게 다 돼 있는데 이 65년 이후에 온 한인 이민은 그런 없습니다. 그런 없어요. 물론 좀 장사하는 데나 이런 데 있지만은 그런 거주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백인들도 있을 수도 있고 난 백인들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좀 더 이렇게 넓게 보시고 다들 이렇게 서로가 다 같이 사는 세상이라는 거 그걸 좀 뭐 이제라도 생각하시고 좀 사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저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